안녕하세요. 연세 박태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약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처음에 뼈에 심고 보철물이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평균 두 달에서 세 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평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더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가 흔들리거나 부리의 사고로 다쳐서 이가 부러졌다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는 분은 발치를 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기다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치주염을 오래 앓았던 부위, 잇몸과 잇몸뼈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파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나서 그런 염증이 없어지고 잇몸뼈랑 잇몸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치조골 부위가 약하거나 뼈가 부족한 분들은 광범위한 뼈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뼈이식을 하게 되면 뼈가 튼튼하게 자라 들어와서 임플란트를 잡아주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두세 달이면 끝납니다라는 치료 기간이 길게는 6개월, 1년까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잇몸뼈가 자라 들어오는 속도도 빠르고 또 튼튼하게 자라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금방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게 되겠죠. 임플란트 심고 나서 6주에서 8주면 보철물까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젊고 건강하신 분들 얘기고요. 만약에 평소에 혈압이 있다든지 당이 있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전신적으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치료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습니다. 그렇게 길게 잡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신적으로 잇몸 재생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심고 나서 뼈가 자라 들어오는데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혈압이 있다든지 당이 있다든지 골다공증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미리 조치를 하고서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뼈가 너무 얇다든지 임플란트 치료 전에 치주염을 오래 앓아서 잇몸뼈가 많이 파괴된 분들은 뼈이식을 많이 하게 되고 뼈이식을 많이 하게 되면 뼈가 자라 들어오고 튼튼해지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일단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가 좀 특수하게 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라우만사의 뭐 SLA 같은 액티브라는 그런 표면 처리를 한 경우에는 다른 타사 임플란트에 비해서 몇 주 정도 치료 기간을 좀 앞당길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임플란트 크기에 비해서 작은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직경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려면 뼈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작은 직격의 임플란트가 동일한 강도의 임플란트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뼈이식량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이식량을 줄였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좀 짧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특수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렇게 치료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잇몸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시던 분들 가운데는 임플란트 시작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 시작 시기를 의료진이 권유드리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잇몸 상태가 좀 괜찮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발치를 좀 미룬다든지 염증을 방치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임플란트 이전에 염증을 조절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의료진이 권유하는 그런 잇몸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염증 관리를 받으면 전체 치료 기간이 더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 기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치료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개개인별로 워낙 차이가 좀 크고 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의료진이랑 상세히 상담을 받으시고 임플란트 시작을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임플란트 치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 닥터현 치과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